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의 맡고 있는 김서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4회차입니다.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41번에 보시면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연물 중 제1석유리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제 경유나 이제 등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경유, 등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2석유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유, 제3석유리. 자,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경우는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 보면 여기 관련된 거 나오잖아요. 우연물의 종류.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거는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이죠. 그 다음 이제 42번.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틀린 겁니다. 잘 보셔야죠. 첫 번째, 제현 설비가 설치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거, 이렇게 바뀌었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전부 다 종합정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 탐지 설비가 설치된 거.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니까 소방서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인데요. 왜 틀렸느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고 5천 이상이면 이제 대상인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호술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죠. 호술 방식. 자, 근데 요거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요거는 반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충적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물이 분류가 되는데. 스프링클러고요.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대상물, 우연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조소 등이라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호술 방식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 호술 방식하고 우연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는 거, 그런 기준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현 설비.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걸로 옥내나 자동화 탐지 설비가, 그래서 옥내라든가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거.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예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내용이죠. 내용 보면, 영화사용관, 비대면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현장, 산후조리업, 고시연합, 안마시설소.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한 이런 이제 영업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은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래 연습장이 있었어요. 노래 연습장이 있어서 연면적 2000이 넘어가가지고 종합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자, 이 업종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게 되면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때는 작동 기능 점검만 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명시하는 영업장이 있고 연면적이 2000이 넘어가면 이제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소방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활동설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화용수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뭐 있어요? 피난 구조 설비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죠. 피난 구조 설비. 자, 그다음에 방화 설비.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화 설비라는 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건축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화 설비다. 이러면 방화문이라든가 방화 셔터라든가 또는 뭐 이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방화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소방대장은 뭐예요? 자, 부서대잖아요, 부서대. 그러니까 주로 뭐에 관한, 소방활동에 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화재를 하다 진압하거나 또는 소방활동하거나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내리거나 자, 이런 부분에 역할하는 것이 소방대장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하는 거죠. 소방대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틀렸네요. 1번이고요. 자, 2번.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람 또는 그 사람 현장을 알고금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소방활동에 종사를 하시오.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건 뭐, 요거는 이제 강제 처분에 가는 거잖아요. 강제 처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딱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강제적으로 이거를 이동주차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전부 다 현장 상황에 맞추는 거고 이거는 응원 요청은 뭐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본부장이나 서장이 이웃한 지역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이제 45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시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한 바로서 자 어떻게 되죠? 승인을 했다 받아 지정상의 위험물을 며칠 이내 기간 동안 임시 저장하는 경우 90이 되는 거죠. 약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90일, 그리고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